10번이요. 어떤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면 체내에 남아있는 양은 6시간이 지날 때마다 6시간 전에 양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근데 먹어야 되는 거는 24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돼요. 그럼 내가 처음에 약을 먹었어. 지루약을 먹었어. 그러면 얘가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날은 얘가, 2분의 1씩 4번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다가 2분의 1씩 4번 줄은 상태로 하는. 왜냐면 24시간마다 한 번씩 복용한 하루 지났으니까, 근데 6시간마다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6, 4, 24. 이렇게 4번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1일, 2일치에 내가 이런 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한번 약을 더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3일째는 어떻게 될까요? 3일째는, 요 시기 전체적으로 2분의 1의 사슴만큼 곱해져야 되는 거죠. 줄어드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D 곱하기, 이게 16분의 1일까 계산, 16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D 곱하기 16분의 1.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게 무슨 약간 우리 원리학계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 근데 이렇게 얘는 처음에 먹었던 양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날에 먹었던 양은 이렇게 된다. 그럼 3일째도 우리가 약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4일째도 한번 해보자. 4일째. 4일째는 얘가 이것도 계속 줄그첫 번째 먹은 양도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조그맣게. 그래서 D 곱하기 16분의 1의 3승. 그리고 두 번째 날에 먹었던 거는 D 곱하기 16분의 1의 제곱만큼 남아 있고, 3일 전날 먹었던 거는 16분의 1만큼 남아 있고, 그리고 그날도 약을 한번 먹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했을 때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 더해진 값이 160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무한급수라고 할수 있죠? 무한급수. 여기서는 첫 항은 뭐가 돼? D가 되는 거고요. D. 그 다음에 공비가 뭐 돼? 16분의 1 되는 거죠. 그걸 다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1-16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럼 얘는 계산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얘가 160을 넘지 말아야 되니까 16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거 약간 등기국수랑 좀 비슷한 느낌. 그래서 얘는 16분의 15분의 D라고 할수 있고, 이렇게 번분수를 풀어주면, 그러니까 D분의 1이야. 그래서 15분의 16D가 160이라고 쓸수 있다. 그러면 16, 16 지어지고 D는 150. 처음에 먹을 때 150g 이하로 먹어야 돼요. 최대는 150. 항을 이렇게 하나씩 써서 이렇게 순서로 더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게좀 어렵다.